네,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김재경 의장입니다. 오늘 이 끓어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하기 위한 항의 집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외 집회 저희들이 3기 출범 후 처음 하는데 국방안보분과와 그리고 상임고문단에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 말씀 올립니다. 며칠 동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해봤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글자 그대로 큰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또 큰 임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이 큰 나라에서 어떻게 모든 국민이 자기하고 생각이 같고 모든 정당이 대통령의 뜻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특히 아픔을 가진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현충일 추념사를 보면서 과연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느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6.25 사변이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 군인 18만이 죽었습니다. 민간인이 37만이 죽거나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이 100만이 넘는 그런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어요. 그 어려운 전쟁에 내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이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총칼을 들고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 추모식장에서 죽은 사람들의 심장에 총을 겨눈 그 원수들의 책임자를 미워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자 이런 자리를 떠나가지고 인간적인 도의상 그 사람들의 면전에서 김원봉을 어떻게 국군 창설의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미화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께 엄중히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유족과 호국 영령들 앞에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일각에서 김원봉의 서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청와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규정상 불가하니 뭐 이렇게 운운하고 있지만 안 된다라고는 아직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이 시기에 호국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김원봉의 서훈이 불가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천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향 군인을 비롯한 호국 단체와 여러 단체들에게
묻습니다. 그동안의 여러분의 행보에 얼음이 있다는 것 저희들 이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현충일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억울한 죽음이 없고 억울한 희생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 호국단체와 안보단체들은 당신들의 반대 의견을 차지해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에 요청합니다. 앞으로 호국단체와 안보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저희들 자유한국당 중앙위원들은 앞장서서 싸울 것임을 천명합니다. 여러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로 적어온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를 선창하면 아마 여러 차례 이 구호가 반복이 될 텐데, 뒤에 구절을 세번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25 주범 미화 찬양 호국 영령 통곡한다! 김원봉 위화 찬양, 대통령은 사과하라! 전쟁의 원흉 김원봉 서훈, 적극 중단하라! 감사합니다.